Things I hate about Japan. On public holidays, police stations and shops place Japanese flags outside. But that's not a reason to hate this beautiful country. The problem is that it always rains on public holidays. Things I hate about Over 1,000 Santa Claus have gathered in Tokyo for the Great Santa Run, a fun charity event with participants wearing Santa Claus costumes. The year was 20. Reasons what? My parents'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has ruined a lot of relationships for me. My parents have been married for 25 years, and while I was growing up, I rarely ever saw them fight, an experience that I know is rare. And I took that for granted. So whenever I had a boyfriend and we had conflicts, I would think that, oh, that's not what my parents are like, so we're not meant to be. So when people fall short of my expectations, I run away. It's weird because my parents' seemingly perfect marriage and my family-oriented dad has put incredibly high standards for who my next partner will be. But as I grew older, I started to see my parents' relationship not from the perspective of a child, but as an adult. I started noticing how they would compromise and communicate when there were frictions. Hi! 안녕하세요. 어, 늦었죠. 미안해요. 괜찮아요. 예, 지금 뭐 보고 있었어요? 어? 인스타그램 보고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어떻게 지냈어요, 예린 씨? 너무 좋았어요. 오, 뭐 했는데요? 지금 방학 있어요? 지금 방학 있어서 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지금 방학해서 방학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 언제부터였어요, 방학이? 어제부터? 에, 어제 아니라 어제 이틀 전에? 어, 좋아요. 이틀 전에. 맞아요. 맞아요. 이틀 전에. 아니면 그저께도 괜찮은데. 그저께? 그저께? 하지만 이틀 전에도 정확해요, 예린 씨. 그렇게 말해도 돼요. 이틀 전에 방학했어요? 이틀 전에 방학했어요. 너무 좋겠다. 이번 방학은 언제까지예요? 다음 주까지. 어, 너무 짧지 않아요, 예린 씨? 짧지만 2주 후에 다른 방학 있어서 괜찮아요. 진짜요? 신기하다. 그래서 두 개 방학 있어요. 너무 좋겠다. 그럼 조이 씨 이번은 조이 씨래요. 예린 씨 제가 방금 조이 씨 조이 씨라는 사람과 수업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미안해요. 괜찮아. 그럼 예린 씨 다음 주는 이제 일주일 동안 뭐 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 거예요. 그리고 제 마들리 갈 거예요. 왜냐면 제 친구가 생일 파티 있어서. 좋겠다.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축하할 거예요. 맞아요. 축하 해줄 거예요. 축하해줄 거예요. 같이 제 친구 생일 파티 친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이거 Airbnb 그리고 바베큐 하고 그리고 다 같이 늦고 그리고 같이 어떻게 술 마시고 맞아요.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바베큐도 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에린 씨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주인공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주인공. 맞아요. 들어봤어요. 어떤 건지 알죠? 그래서 보통 생일의 주인공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생일 주인공. 생일에 그 주인공과 그 친구, 그 주인공의 친구들과 다 같이 에어비앤비에서 바베큐도 먹고 술도 마시고 같이 놀아요. 너무 좋겠다. 그 에어비앤비는 바베큐도 할 수 있는 큰 그런 곳이에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제 친구가 어제
아까 말했어서 제 아직 모르겠어요. 아 아까 알게 되었어요? 어 아까 알게 되어서 아직 어, 너무 재밌겠다. 그럼 그 생일의 주인공 친구는 스페인 친구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 친구예요? 아 인도네시아 친구예요. 하지만 지금 아, 마드리드에서 살아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주인공의 친구들도 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어 아니요. 주인공 친구들은 인도네시아 사람 있고 저. 어 그렇죠 있고. 그리고 프랑스 사람 있고 스페인 사람 또 있고. 어 진짜요? 그냥 네. 다 있네요? 어 다 있어요. 제, 재밌겠다. 주인공과 너무 유명해요. 오 인기가 많아요? 어 인기가 많아요. 와 진짜? 제 생각에는 친구가 많은 느낌이요? 아 친구가 많은 느낌이에요. 저 그랬구나. 저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어 그럴 때 그냥 진짜 생일의 주인공은 진짜 친구가 많아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워요. 주인공은 진짜 친구가 많아요. 진짜 친구가 많아요. 뭔가 인기가 있어요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닌데 인기라고 하면 조금 예를 들면 에린 씨가 학생일 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일 때 같은 그 클래스메이트 있잖아요. 그 반에서 그 클래스 안에서 인기가 많아요라고 하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에 제 몰라면 이거 친구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리고 유명해요랑 인기가 많아요는 그 연예인, 배우, 연예인. 가수는 오케이예요. 오케이, 배우, 가수 오케이. 하지만 그냥 친구는 배우, 가수가 아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에요. 어, 질문했어요. 뭐요? 학교, 대학교 아니라 초등학교 했을 때 언니가 인기가 많아요? 많았어요? 저는 그 학년이라는 말 알아요, 에린 씨? 학년? 어, 이 학년 그 맞아요. 학년. 맞아요. 그 학년인데 제 생각에 학년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아 진짜? 아 제 갑자기 아 인기가 많아. 에 인기가 많아. 아 에린 씨도 똑같아요? 어 제 저도 똑같아요. 저도. 아 그랬구나. 어 그러면 언제 몇 학년일 때 인기가 많았고 몇 학년일 때 인기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인도네시아에서 초등학교 했을 때 3학년 있어서 그래서 아 진짜? 처음 다음 아니에요. 처음 그리고 처음 1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잘했어요? 3학년 맞아요 맞아요 okay. 3학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학년 했을 때 인기가 조금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갑자기 1학년 했을 때 맞아요? 아 1학년 했을 때 지금은 1학년 1대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1학년 1대. 이렇게. 2학년 1대 갑자기 알았어요? 왜냐면 제 갑자기 제 친구랑 새로운 친구랑 있어서 그리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 설명 주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제 학년 아니라 다른 학년이에요. 아, 언니? 아 진짜요? 맞아요. 에린 씨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배, 제 선배.
맞아요. 아니면 그냥 높은 학년이라고 해도 돼요. 아, 높은 학년. 높은 학년이었어요. 아, 제 친구가 선배였어. 그래서 제 친구가 다른 선배 서명해 줬어요. 아, 너무 좋았네요. 그러면 다른 선배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줘서 좋아하지만 갑자기 다른 사람이 저한테 아니라 말했어요. 어떻게요? 에린 씨의 에린 안 예뻐요 갑자기 아니요 예뻐요 그러니까는 에린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 대한 저에게 저에게 에린 씨에 대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저에게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좋은 그쵸? 이야기 있고 안 좋아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있죠. 한국어 맞아. 어떻게 말해요? 이거? 거시프? 야. 아니면 거시프? 괜찮아요. 보통 비슷한 것은 이거 뒷담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지만 그 뒷담이라고 하는 그 뜻은 원래는 뒷담화 이렇게 화란 담화라고 하는데 에린 씨 이거는 많이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평소에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아, 이야기? 그래서 뒷담화는 뒷이야기라는 뜻인데 이야기. 그냥 이렇게 말할 때는 담화라고 안 쓰는 것이 좋아요. 너무 조금 어려운 단어라서 쓰면 더 이상한 느낌이니까 그냥 이야기라고 하면 되는데 이 단어에서만 뒷 뒷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때는 좋은 것이 아니라 다 안 좋은 이야기만 뒷담이라고 말해요. 뒷담. 그래서 뒷담을 하다라고 해요. 하다. 오케이. 그쵸.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뒷담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뒷담은 다 안 좋은 이야기. 맞아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뒷담을 좋아하죠. 맞아요. 그렇죠. 여자 뒷담을 맞아.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죠. 정말 좋아해요. 진짜 역시 어느 나라든 그 뒷담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예뻐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어때요? 스페인 학교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에린 씨? 아니요. 스페인 학교에서 왜냐면 제 스페인 친구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래도 좋다. 하지만 지금 제 아시아 친구 있어서 그리고 두탐 더 많아요. 하지만 제 어떻게 말하는지 제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아시아 친구는 친구가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쵸. 제 뒷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제 친구가 없어요.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많은 친구 있으면 뒷담과 더 많아요. 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친구가 없어서 누구한테 누구 대한 뒷담해요. 그쵸. 그냥 친구가 많을 때 그렇게 뒷담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정말 친구가 많이 없으면 뒷담을 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없는 거니까 맞아요. 별로 할 수 있는 찬스가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찬스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좋아하지만 안 좋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에린 씨그 뒷담은 학교 뭐 친구들도 있지만 일할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을 맞아요. 할 때도. 그쵸. 제 생각이 했어요. 제 어떻게 말해요? 제 생각이는 하지만 예전에 그럴 때는 예전에 예전에 제 생각이는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제 예전에 생각했을 때 일할 때 사람이 더 나이가 더 많아서 그래서 더 뒷담 안 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왜요? 전혀 아니에요. 진짜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이가 많아도 많이 하지 똑같아요. 똑같은 것 특별히 같아요. 이거 엄마 대학 아니요 학교 엄마 이거 뒷담 많이 해요. 학부모들이죠? 학부모 부모. 잠시만요, 에니 씨. 제가 밖에가 너무 시끄러워서 괜찮아요. 잠깐만 괜찮아요. 자고 올게요. 미안해요, 에니 씨. 금방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뭐 했어? 축구. 에리 씨 미안해요. 아빠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축구 보고 있어요? 축구가 아니었는데 저희 아빠가 목소리가 진짜 커요. 왜요? 보통 그냥 커요? 아니면 특별히 오늘 커요? 원래 항상 언제나 커요. 귀여워.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할 때도 제 그냥 아빠도 똑같아요. 진짜 그냥 전화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정말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에린 씨한테 시끄러울까 걱정이 돼서 제발 조용히 좀 해라고 하고 왔어요. 미안해요, 에린 씨 진짜로. 미안해요. 제 너무 아빠도 시끄러웠어요. 괜찮아요. 제 에린 씨 이해할 수 아버지도 그래요? 있어요. 제왜 아빠가 그렇죠, 아빠는? 전화할 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할수 있지만 아니면 일폰 할수 있지만 갑자기 여기 모르겠어요. 그쵸, 에린 씨? 똑같아요. 아빠 어느 나라 아빠도 비슷해요. 너무 그래서 지금 조금 짜증났었어요. 제발, 조용히 좀, 제발. 그래서, 에린 씨,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국어로 스피커폰이라고 말해요. 스피커폰.
스피커 그 휴대폰에 전화를 할 때 그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이렇게 다 들리는 거? 맞아요. 그런 것을 스피커폰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빠는 항상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정말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방에서 문을 닫고 있어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서... 이거 제 생각에는 생일할 때 아빠는 생일할 때 헤드폰 줘요. 아, 그럴 때 리신 생일 선물로 라고 하면 돼요. 생일 선물로 헤드폰 줘요. 그러면 좋겠어요. 진짜. 하지만 아마 이렇게 해서 스피커폰을 할걸요, 아빠는? 어, 똑같아요. 헤드폰을 이렇게, 그쵸? 어, 예린 씨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항상? 어, 이거 축구 봤어요? 축구. 봤어요. 그때는 미쳤어요, 예린 씨. 아빠가 축구 좋아요? 어, 아마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스페인 남자도 똑같아요. 진짜 어땠어요? 스페인에서는? 축하해요 한국. 아, 그쵸? 고마워요 에리씨. 에리씨도 봤어요? 아니에요. 여자들은 제 시험가 그쵸? 있어서 제 아빠요. 그쵸. 어, 스페인에서의 그 축구 월드컵 분위기는 어땠어요? 와, 엄청 어때요? 이거 스페인에서 너무 만약에 제 스페인 말 하면 뭐 생각이에요? 처음에. 다시 한 번만요, 예린씨. 만약에 제 언니한테 스페인 이거 나라가 말하면 뭐 생각이에요? 아, 처음에. 스페인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스페인이, 이거죠? 스페인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역시 축구랑 축구 그리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땠어요? 여기에서 축구가 너무 너무 와 이에요. 특별? 진짜? 이거 남자가 여자 아니면 남자도 축구가 정말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요? 여자들도요? 여자들도 그거예요. 제 신기하다. 생각에는 원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알 수 없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저랑 똑같아요. 제 K-pop 좋아요. K-pop 좋아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축구 좋아하는 것을 비슷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제 행복하면 괜찮아요. 너무 진짜 에린 씨 이제 그 생각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왜요? 왜냐면 아마 에린 씨가 조금씩 어른이 되고 많은 것을 경험해서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옛날에는 뭐야 왜 여자들도 축구를 좋아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한국어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그 사람이 축구를 좋아하는 것이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예전에 그쵸? 제 생각에는 너무 이상하지만 지금 똑같아요. 그쵸 그쵸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다른 사람 생각에는 저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예린 씨. 감사합니다. 그쵸. 근데 저는 그 마인드가 너무 멋있어서 좋아요, 예린 씨. 그리고 축구가 사실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것이 예린 씨 한국어로는 지금 16강이라고 말을 하는데 16강? 어떤 건지 들어봤어요? 그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한국에서 많이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16강. 16강.
최근에 한국과 포르투갈이 그 게임을 축구를 해서 한국이 이겼죠. 어. 그래서 이겼어요. 그럴 때 한국이 16강에 가요라고 해요. 아, 이해했어요. 잘했어요. 16강에 가요. 어, 좋아요. 맞아요. 16강에 가는데 너무 재미있었던 것이 그때 사실 포르투갈이 너무 잘하는 팀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16강에 못 가라고 보통 못 가라고 해야 되지. 어, 못 가요. 못, 가. 못 가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때 갑자기 그쵸? 갑자기. 하지만 예전에 이거 사람이 많이 아시아 아니면 다른 나라 너무 지금 좋아요. 지금 유럽 예전에 이거 원래 유럽 이거 유럽 나라가 좋아하지만 지금 갑자기 안 좋아요. 어 맞아요. 그쵸. 어. 그런 그 뭐라고 하냐면 한국어로는 예전에는 유럽 팀만 16강에 갔는데 지금은 아시아 팀들도 16강에 가요. 아, 예전에는 유럽 팀만 16강에 가는데 지금은 아시아 팀들도 16강에 가요. 잘했어요. 그런 느낌이죠? 어. 그쵸.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해요. 예전에는 월드컵이 유럽의 파티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시아 파티. 하지만 아시아 뭐 많이는 없지만 그쵸. 그 한국 그리고 뭐예요? 일본? 그리고? 맞아요. 일본. 맞죠. 맞아요. 그죠. 진짜. 그럼 사람들이 응원 많이 해요? 스페인에서? 응원? 응원하다라고 해요. 아. 어때요? 응원하다. 어, 맞아요. 어, 많이 해요? 어, 많이 해요. 그리고 제 일본. 제 일본 친구가 그때 이거 일본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 뭐예요? 에니 씨 혹시 이거 이야기하는 거요? 어 이거. 맞아요. 일본. 이거죠? 아 그러면 대라고 하면 돼요. 일본 대 한국. 일본 대 독일.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일본 대 독일. 이번 대 독일 있을 때? 있을 때? 맞아요, 맞아요. 제 일본 친구가 엄청 행복했어요. 그쵸. 진짜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일본 대 독일의 그 축구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독일이 이기다? 라고 해요. 이기다.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일본이 이겨서 진짜 대단한데?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스페인 대 일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이거 제 이탈리아어 수업 했을 때 선생님가? 일본 안 좋아요 싫어요 괜찮아요 이거 일본 진짜? 대 스페인 있어.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일본 이겼어. 뭐예요 이거? 아 진짜. 근데 그 이탈리아 선생님, 이탈리아어 선생님은 스페인 팀의 그 팬이었어요? 특별히 팬 아니라 왜냐면 이탈리아 이거 나라가 없어서 그래서 스페인 팬이었어요. 느낌이 그죠? 왜냐면 그 선생님 나라 없어서 그래서. 아 그죠 아마 그런 느낌 아닐까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도 한국이 그 월드컵 팀에 없으면 아시아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느낌. 아마도? 아, 그랬구나. 그럴 때 이탈리아가 월드컵에 못 갔어요 라고 하면 돼요. 아, 못 갔어요. 이탈리아가 월드컵에 못 갔어요. 어, 정말 제 생각이 원래 생각했어요? 어? 원래 생각했어요? 맞아요. 좋아요. 아, 원래 생각에는 제 이탈리아 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월드컵과 이탈리아 있어서 그래서 제 왜 이탈리아 없어는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왜 이탈리아가 없지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탈리아가 없지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그 월드컵에 물론 좋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많이 그죠? 저도 저도 똑같아요, 에린 씨. 그래서 그냥 뭐 한국의 그 축구 게임이 있으면 볼까? 생각하는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하지만 제 인도네시아 없어서 맞아요. 하지만 저도 생각에는 이거 만약에 인도네시아 있으면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거 쓰면 제 너무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보통이에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저 그리고 제 인도네시아 이거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아니라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 인도네시아 사람 아니라 안아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제 인도네시아 이거면 제 행복해요. 아, 그죠. 그냥 왜 그런 인도네시아 어떻게 말아요? 만약에 사람이 안 만약에 제 인도네시아 사람 하지만 제 인도네시아 화이팅 이거 느낌이 없으면 어떻게 말아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제 초등학교 했을 때 매일 아침 그러니까 이거 인도네시아 음악 이거 말해야 돼요 했었어요. 그거죠, 에린 씨. 그 국가라고 해요. 국가 제 생각. 나라의 노래죠. 나라 노래? 국가. 맞아. 그게 국가 매일 아침 해야 됐어요. 진짜요? 진짜요. 한국에서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에린 씨 그 국가를 애국가라고 말해요. 한국 애국가. 사람들은. 애국가. 하지만 그 에린 씨가 그 인도네시아의 그 노래를 말할 때는 그냥 인도네시아의 국가라고 하면 괜찮고 한국의 국가 이거 애국가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뭐더라? 잠시만요. 에린 씨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났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시작해요. 작아요? 아니면 길어요. 저도 길어요. 진짜 길어요. 시리즈 4개 있어요. 4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진짜. 4시리즈 있어요. 와. 에린 씨는요? 인도네시아는 많아요? 길어요? 어때요? 길어요. 3분? 3분? 한국도 아마 다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길 수도 있어요. 진짜 길어요. 정말. 이거 제 중국 국가 좋아요. 왜냐면 일본. 진짜? 너무 빨라요. 몰라요. 중국도 끝. 간단하네요. 심플. 심플. 그리고 중국도 끝. 갑자기 끝. 좋아요. 진짜 저는 몰랐어요.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도네시아 국가가 이거 똑같은 리릭스 단어가 말해요.
똑같아요. 아, 똑같은 가사? 어, 똑같은 가사? 뭐, 가사를 계속 말해요? 어, 계속 말해요. 제 모르겠지만. 진짜. 어, 너무. 근데 사실 에린 씨가 말했었던 게 그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게임을 하는데 인도네시아를 진짜 진짜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사실 에 아 정확한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 비슷한 것은 이건 사실 조금 달라요, 에린 씨. 그 매국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부심? 아, 자부심이 아니라 아,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나라에 대한 잠시만요. 애국 아 생각났어요. 애국심. 애국심. 어 자부심 아니라 애국심. 그 제가 아까 말했던 단어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서 에린 씨가 이거 애국심이 많아요, 애국심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그 좋아하다 그리고 국 나라 그리고 마음이라서 나라를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심 애국심. 아 애국심. 어, 한자리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좋아하다 나라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심 아, 애국심 없어요. 하지만 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 이거 제 애국 싱가포르한테 애국심 있어요. 오 진짜? 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 신기해요. 어 그러면 아마 에린 씨 그 친척 그 할머니 할머니 이렇게가 싱가포르에서 와서 그런 거죠? 어, 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싱가포르 왔어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제 엄마가 가족이들 싱가포르에 계속 살아요 지금. 그럼 에린 씨는 나중에 싱가포르에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어때요? 어, 제 살고 싶어요. 왜냐면 제 대부분 엄마 가족이가 거기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제 싱가포르 에어라인스 제 일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진짜? 아직 모르겠어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아니면 제 탄스 일 할 거예요. 오, 에린 씨는 그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요? 어. 어떻게 말해요? 한국어? 스튜어디스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해요, 진짜. 아니면 다른 단어 있어요. 제 기억해요. 있어요. 승무원이라고도 해요. 아, 승무원. 왜냐면 제 원래 한국 선생님과 승무원이었어요. 오, 진짜요? 카타이 알아요? 어떤가요? 카타이 파시픽. 이거 홍콩 비행기예요. 다시 한 번만요, 에린 씨. 카타이.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재밌겠다. 아마 에린 씨에게 좋은 그런 일일 것 같아요. 좋은 직업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언니가 승무원 되면 너무 정말 좋아요. 저는 키가 아마 작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키가 키가 작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스튜어디스와 승무원이랑 스튜어디스 다 괜찮아요, 에린 씨?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튜어디스와 그 한국 사람들은 외항사라고 말하는데 외항사? 어떤 건지 알아요? 그 외항사의 외는 외국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죠. 그리고 항사는 항공회사예요. 항공 이렇게죠. 항공회사. 외항사. 이렇게 그래서 외항사라고 하는데 외항사. 한국이 아닌 뭐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나 유럽의 다른 나라의 그 에어라인 있죠.
그런 것들을 외항사라고 말해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그런 큰 비행기의 항공회사가 있는데 그 비행기의 항공회사에 들어가는 것과 외항사에 들어가는 것을 그 레벨이 정말 다르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더, 더 힘들어요? 아니면 외항사? 약간 한국에서는 얼굴이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제 선생님과 말했어요. 얼굴이. 맞아요.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쵸? 정말 한국에서는 물론 뭐 영어나 다른 외국어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레벨이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얼굴은 진짜 뭐 대한항공이 원하는 좋아하는 얼굴 스타일과 아시아나가 좋아하는 얼굴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고등학교? 그때쯤에 생각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정말 정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 키가 안 되니까 키가 안 되면 생각할 수 없잖아요, 에린 씨.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키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포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안녕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저희 친한 한국 친구가 키가 정말 크고 예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마 예전에 고등학생 때 그 승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승무원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런 학원에서 이제 저희 친구도 갔는데 학원 있어요? 있어요. 승무원 학원이라고 해요. 승무원 학원. 있어요. 신기하죠? 몰라요. 제 생각에는 외항사? 외항사에서 만약에 이거 스킬 없으면 이거 트레이닝 트레이닝 할 거예요. 3달 정도? 모르겠어요. 3일? 3일? 아니에요. 3달. 3달? 세 달.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려요, 에린 씨? 3달 뭐 할 거예요? 세달 정도 이거 트레이닝 할 거예요. 이거 만약에 스킬 없으면. 맞아요. 그 사실 트레이닝은 한국어로 훈련인데 그렇게 많이 안 이야기하고 그냥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똑같이 영어로 사용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에린 씨? 트레이닝 3달 정도 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물론 한국도 비슷하게 그런 트레이닝 그 기간이 있는데 그 승무원 학원은 어떤 것이냐면 승무원의 그 인터뷰에서 패스하기 위한 그런 스킬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저희 그 친구도 그때 그 학원에 갔었는데 제 생각에는 제 친구도 정말 예쁜데 친구가 그 학원에 갔을 때 너무 예쁜 사람들이 많았대요. 정말 더 예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다 예쁘고 다 키도 크고 정말 다 그런 안녕 그런 스타일들. 그런 그래서 친구가 그냥 포기했어요. 제 생각에는 친구가 이거 다른 이거 외항사 가야 돼요. 그쵸. 하지만 에미레이트 아니면 이거 많아. 카타르도 있어요. 하지만 맞아요. 만약에 계속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으면 이거 조금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에미레이트라고 하는데
그 에미레이트 항공이 진짜 유명해요, 한국에서도. 아. 그래서 그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아니라 그 에미레이트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아마 그 승무원 학원에서도 와우. 여기에 가고 싶은 사람과 여기에 가고 싶은 사람의 그 클래스가 다른 것으로 들었어요. 아. 신기하죠? 너무 저 어떻게 해요? 제 학원이 안 갔어요. 괜찮아요. 에린 씨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에린 씨는 제 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 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할 수 있으면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냥... 조금 심심해요. 이거 심심해요? 일 조금 심심해요. 왜냐면 매일 똑같은 일 해서 그리고 매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맞아요. 그쵸. 그것도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돼요.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그 일이라는. 이거 아니에요, 씨. 이 업다운 아니고 그 일이라는 뜻인데 그 서비스 일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서비스업. 서비스 일, 서비스업 똑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업이니까 계속 스마일하고 무엇을 먹을래요? 어떻게 할래요? 피곤해요. 피곤하죠, 진짜. 그쵸?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한국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 이거 이거 서비스 업 정말 좋아요. 특별히 그 일본... 외국 사람이 생각에는 일본 사람과 엄청 해피 해피 그리고 그리고 행복 행복해요. 하지만 사실이 서비스 업 위에 이거 그죠? 일본 사람 외국 사람이 일본 사람 이미지 좋아요. 아, 그렇죠. 그 맞아요. 정확했어요, 이니지. 일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이렇게. 일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좋아요. 하지만 일본 사람 일본 사람들은 서비스 일이니까 이렇게 해피해피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서비스 일이니까 웃게 있어요. 웃고 있어요. 잘했어요. 웃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에린 씨 요즘에는 옛날은 정말 그랬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피해피한 느낌인데 일본에서 하지만 지금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안 좋은 서비스업 있어요? 있어요. 뭔가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하면서 이렇게 일본 스타일이죠. 피곤해요. 그 톤, 톤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들, 대학생들이나 그러면 아니에요, 예린 씨. 정말. 정말 벌써 피곤해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도 꽤 있어요,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것이 이거? 믹스가 좋아요. 믹스가 맞아요. 그죠. 어때요, 스페인에서는? 보통이에요. 특별히 않아요. 그냥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안 좋아. 하지만 이거 파리에서 이거 엄청 안 좋아요. 진짜? 웃지 않아요? 웃지 않아요. 그때 웃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웃지 않아요. 저는 사실 하지만 파리 갔어요.
맞아요? 오, 제 기억에 제가 그 에린씨한테 말했던 그 이거 있잖아요. 펄빵집 그 베이커리 바울. 있잖아요. 아, 바울. 아, 이거 저는 한국 아니면 파리 베이커리 이거 한국이에요. 한국에 없어요, 에린씨? 아니에요. 이거 파리 베이커리? 파리 바게트? 파리 바게트. 파리 바게트 이거요? 파리 바게트. 파리 바게트는 그냥이고 여기 저는 한국 사람들은 폴이라고 읽어요. 폴. 그래서 그 폴 베이커리가 너무너무 저는 맛있었는데 제가 제 기억에 제가 그 파리에서 그리고 프랑스의 다른 도시에서도 그 폴 베이커리에 여러 번 갔어요. 그런데 다 친절했어요, 정말. 서비스 업 좋아요. 뭐 일본의 레벨은 물론 아니지만 그쵸. 그냥 웃으면서 그래요. 웃으면서 스마일하고 인사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미니멈? 미니멈 최소라고 하면 미니멈 최소해요. 그쵸. 최소의 정도라고 하면 돼. 최소의 정도. 제 생각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더 많아요, 이거. 오! 어떻게요? 이거 사람이 더 진조해요. 진짜? 안녕하세요. 맞아요. 그게 더 좋아요. 그쵸. 하지만 더 피곤해요. 에린씨 그거 들어봤어요? 저는 예전에 그 다른 남자인 친구들에게 들었는데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는 생각이 조금 더 심플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들은 항상 자주 가는 어떤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어떤 가게에서 그 직원이 나를 기억하고 저번에 먹었던 그거요? 똑같은 그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나를 기억해? 라고 생각해서 안 간대요. 왜요? 그쵸? 그냥 조금 뭐랄까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라는 그런 느낌? 왜요? 그래서... 이거 더 좋아요? 맞아요? 만약에 저는 그죠? 근데 그런 남자들이 많대요. 남자들은 조금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랄까 에린씨 부담스럽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 느낌인가 봐요. 조금 나를 기억하네? 이런 느낌으로 부담스러워 왜요? 한다고 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생각이 다르구나 라고. 이상해요. 그쵸? 이상하죠. 그쵸? 아니요, 이상하지 않지만 달라요. 맞아요. 좋은 마인드예요, 에린 씨. 마인드 세트. 에린 씨는 그렇게 스페인에서 어떤 자주 가는 슈퍼나 아니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에린 씨를 기억하는 그 직원들도 있어요? 어때요? 제 대학교 카페테리아가 사람이 기억해요. 제 이름. 에린 뭐예요? 아니면 에린 보통 하는 오더 할 거예요? 아니면 카드 이거 기억해요. 진짜?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보통 인도네시아에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안 기억해요. 그쵸. 그럴 때 기억을 못해요 라고 기억하지 않아요. 다시 한 번만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기억은 보통 기억을 못해요 라고 많이 쓰는 것 기억은 같아요. 못해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NC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거 맞아요. 언니가 발리 가본 적 있어요? 어디요? 발리요? 발리. 가봤었어요. 사람이 더 진조해요. 발리 사람들이요? 발리 사람들이요. 외국 사람 저한테 자카르타 가지만 발리 사람 더 진조해요.
아, 진짜? 저도 생각이는 똑같아요. 아... 하지만 제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자카타 사람이니까. 만약에 제 다른 도시 가면 아, 더 자카타보다 더 진정해요. 하지만 제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여행 가니까 여행 위에. 아, 맞아요. 저는 제가 발리를 생각했을 때 항상 생각이 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제가 그 수라바야에 있는 그 친구랑 같이 발리에 갔었는데 아. 그 친구의 아는 다른 인도네시아 친구였어요. 아.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고향이 발리예요. 아. 그래서 너무너무 고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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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이 아니고 고향이 이제 발리였는데 고향이 너무... 의미가 뭐예요? 에린 씨 이거 들어본 적 없었어요? 고향? 고향 아니에요. 아, 고향은 어떤 것이냐면 에린 씨의 고향은 자카르타죠. 대부분? 그리고 아, 그래요. 오케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알아요. 뭔가 그냥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난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데 그 고향이 발리이고 발리에서 살고 태어났어요. 있는 그리고 계속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약간 스타일이 약간 유럽 스타일이에요. 어, 조금. 맞아요. 맞아요. 그쵸? 대부분 발리 사람과 그들은 아... 유럽 사람 스타일이 있어요. 왜냐면 그쵸? 유럽 외국 사람과 많아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정말 너무너무 스타일이 달라서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약간. 아, 왜요? 약간 뭔가 너무 외국 사람이면 뭔가 친절한 느낌은 아니에요. 아, 약간 아시아 친절하는 느낌 아니라 외국 사람 친절. 이해해요. 이해할 수 있죠, 에린 씨, 그쵸? 그래서 외국 사람 친절 조금 이상해요. 그쵸. 그래서 조금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그 발리에서 처음 봤으니까 더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어려운 사람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저는. 왜요? 다시 한 왜요? 왜 부담스러웠어요? 외국 진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아, 예를 들면 그 이거 키스해요? 아, 그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닌데 민씨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개인주의라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지만 의미가 몰라요. 그 어떤 것이냐면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들어봤으니까 대단해요. 그 아시아보다 유럽이 조금 더 그 개인주의가 강하다라고 말해요. 강하다. 예를 들면 아시아에서는 뭐 나도 중요하지만 내 친구, 내 가족, 나의 그룹 같은 그 느낌이 정말 강해요. 강하다 괜찮아요, 에린 씨. 강하다. 다시 한 번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맞아요. 중요해요. 그런 느낌. 중요해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 아시아와 비교했을 때는 그냥 뭐 가족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지만 나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될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개인주의. 그래서 보통 아시아와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아시아가 물론 한국과 일본도 조금씩 개인주의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쵸? 인도네시아도 그렇죠. 그렇게요. 대부분 그쵸? 아시아 사람.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레벨이 유럽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개인주의 맞아요. 레벨이. 그렇죠. 그런데 그 발리에서 만난 그 발리 사람은
그 개인주의 레벨이 진짜 진짜 그 유럽 높아요? 스타일 같은 아, 높았어요. 그래서 조금 그때는 저도 지금보다 더 어렸기 때문에 아하. 지금보다는 그 다른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났잖아요. 아.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조금 어려웠어요. 엄청 달라요. 그쵸, 맞아요. 진짜 달라요. 그래서 에린 씨는 어때요? 그런 그 유럽 스페인에 있는 그런 개인주의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어때요? 제 판스 사람과 그렇게요. 그래서 제 판스 사람이랑 많이 싸웠어요. 아니라 문화 차이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아, 이거 제 왜냐면 제 판스 사람 엄청 개인주의 강 해요. 맞아요. 개인주의가 강해요. 개인주의가 강해서 저보다 제 생각에는 제 판스 친구가 저한테 안 좋아요 아니면 이거 저한테 저 안 존경해요 하지만 제 존경해요 하지만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진짜 그쵸 그럴 때는 씨 약간 싸운 것은 아닌데 그냥 조금 그런 느낌들을 말할 때 똑같아요. 영어예요. 트러블이 있었어요라고 하는데요. 트러블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런 것은 너무 막 이렇게 싸운 것은 아니지만 그냥 조금 라는 그런 느낌들을 말할 때 트러블이 몇 번 많이 있었어요라고 말하면 돼요. 많이 있어요. 언니가 그렇죠, 뭐가 더 좋아요? 아니면 조용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저는 그 미국과 유럽 스타일과 진짜 진짜 아시아 스타일의 그 중간이 중간 제일 좋아요. 제 예전에 너무 아시아 그리고 지금 제 중간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쵸 저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을 만나면 조금 불편해요. 히피 알아요? 히피 만드는 본 적 있어요? 알아요. 와, 제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진짜. 제 그때 에린 씨 파티 그쵸? 맞아요. 예전에 제 바르셀로나 갔을 때 히피 만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야기 문화의 차이가 엄청 많아서 그래서 이거 제 안 좋아하기 아니라. 하지만 조금 불편했어요.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냥 싫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나는 그 중간 정도의 레벨이라서 그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이 제일 편하죠. 비슷한 사람 제일 편해요. 그쵸.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 에린 씨의 그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아빠가 시끄러워요, 에린 씨. 아주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에린 씨. 괜찮아요. 그렇죠? 에린 씨 오늘은 이제 뭐예요? 주말인데? 주말? 응. 공부해요. 다시? 왜냐면 시험이 있어서. 방학이잖아요, 에린 씨. 하지만 방학하기 후에 하는 후에 더 시험가 있어요. 진짜? 방학이 끝나고? 방학이 끝나고? 또? 또 있어요. 이제 또 공부해야 돼요? 또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제 행복해요. 왜냐면 한국어만 했어서. 좋아요, 에린 씨. 오늘 아주 시끄러운 저희 아빠와 괜찮아요. 아빠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언니, 아빠 안녕. 그렇죠, 안녕. 같이 이야기한 느낌이죠. 시끄러워요, 진짜. 그렇죠. 에린 씨, 그래도 오늘 일요일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조금은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어요. 밥 맛있게. 제 순두찌개 봤어요. 와, 너무 순두부찌개죠. 순두부찌개. 맛있어요? 맛있어요. 봤어요. 모르겠어. 봤어요? 밤만 봤지만 밤만.
어떻게 말해? 보기만 인스타그램 했어요? 보기만 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아, 어 한국 음식 없어요? 레스토랑? 한국 레스토랑? 제 도시에서 없어요. 마드리드에 있지 않을까요?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래도 에린 씨 맛있는 거 먹으면서 주말 또 잘 보내요. 바이바이. 네, 다음에 그 파티 이야기도 해줘요. 그 친구 생일 파티. 히피 많을 거예요. 바이바이. 알겠어요. 에린 씨 다음에 봐요. 봐요. 네, 안녕. 안녕.